안녕하세요. 타임 즐거워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선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국 왕실의 케이트 미들턴이라는 왕세자 비가 다이그노스드, 캔서, 암에 지금 싸우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와 관련된 기사 보겠습니다. 언론에서는 영국 왕세자 빈 암투병 중 이렇게 나와 있고요. 3개월 만에 모습 공개되었다. 지금 시아버지도 지금 전립선 암 뭐 이런 거 기사 다뤄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왕실이 지금 비상이 걸린 거죠. The princess announced her news in a video released March 22. 자, 3월 22일자 비디오에서 지금 공개를 했죠. 백성들한테, 국민들한테 암이 걸렸다는 걸 인정했고 또 자기 자식들과 자식들을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암과 싸우고 있다 이런 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뭐 그런 비디오가 나와 있습니다.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자, 프린세스 어나운스 헌 뉴스를 이제 전했다는 것이고, 자, 캐서린 엘리자베스 미들턴은 누구냐면은 82년생 42세입니다. 이게 40대 벌써 초에 이렇게 이제 암이 걸린다는 거예요. 자, 잉글랜드 버크셔 레딩 왕립 버크셔 병원 출생, 신체 175cm, 키가 굉장히 크시죠. 굉장히 그 평민 출신입니다. 다이나비는 그래도 왕족 출신, 어떤 귀족 출신인데 이분은 이제 캐서린 미들턴은 어떻게 보면 그 평민 출신이죠. 이게 대학 캠퍼스 커플이에요. 대학 캠퍼스 커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 미술사, 그러니까 미술을 전공했기 때문에 사진도 잘 찍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림도 잘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의사들은 이제 뭐라고 이제 스페큘레이 추정하고 있냐면, 이것이 세브럴 캔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앱노멀, 그러니까 그 복부 아래쪽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한 걸로 봐서 추측합니다. 그냥 그 뇌피셜로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피메일 리프로덕티브 시스템, 그러니까 리프로덕티브니까 이제 생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난소라든지 뭐 자궁이라든지 이런 데 어떤 암이 있지 않느냐라고 좀 추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어브다모널 서저리, 그러니까 복부 아래에 지금 수술을 하다가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복부 아래니까 아마 생식기 쪽에, 어떤 여성 생식기 쪽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스페큘레이티드 추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검색을 해보면 무슨 암이다라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정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 기사 영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웬 켄싱턴궁 팰리스죠. 자, 켄싱턴궁은요, 어나운스드 뭐라고 이제 1월 17일 날 뭐라고 선언했냐면, 캐터린 프린세스 오브 웨일스 그 공주가 언더고란 말은 경험하다. 플랜 업다모널 서저리죠. 자, 원래 앱도먼 하면 복부란 뜻이고요. 업다모널 하면은 복부의 이런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업다모널 하면 이제 복부 수술이죠. 계획된 복부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would likely not participate in any public engagement. 근데 engagement란 말은 참여니까 대중 공개적인 그런 참여 행사에 participate in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Until 뭐 할 때까지, 이스터가 될 때까지. 근데 이스터란 것은 서양으로서 말하면 한 2주 정도, 부활절을 말하잖아요. 이게 부활절 기간 이후에나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speculation이 수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월 달에 지금 한 뒤에 지금 4월 달, 이스터가 4월이니까 그때 나온다는 거 봐서 지금 3개월 동안에 지금 나오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공개 행보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페큘레이션이 수월했다는 거예요. 자, 스페큘레이션이라는 말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추정하다도 있고요. 투기란 말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온갖 추측이 수월했다. 수월이란 말은 그 소용돌이 쳤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추측이 소용돌이 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프레스와 이제 온라인 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wondered, 의아했다는 거죠. What was behind? 뒤에 어떠한 prolonged absence? 이렇게 기간이 3개월 정도의 그런 absence, 부재가 royal duty, 왕족으로서 duty 해야 될 의무가 이렇게 3개월 동안에 확장된 부재가 뒤에 그 뭐가 있느냐라고 이제 의아했다는 거예요. 자, the question sparked. 그러다 보니까 질문들이 불꽃을 일었다는 거죠. Well wish, 어떤 안전과 그 다음에 conspiracy series죠. end니까 both A and B죠. 그러니까 어떤 잘된 소망과 어떤 conspiracy theory, 어떤 그 conspiracy 음모론이 이제 스파크드 불꽃이 튀었다는 거죠. 자, 어떤 거였냐면 그것이 이제 특별히 이제 after Mother's Day 포토였는데요. 그러니까 어버이날, 엄마 날에 그런 사진이 있었나 봐요. 프린세스와 그 children 이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와 아이들이 이제 세 명인데 딸 하나, 아들 둘이죠. 이 사진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리빌 공개가 됐어요. To have been manipulated. 근데 이 사진들이 지금 manipulated, 즉 조작이 됐다는 거죠. 자, manipulate, man이 손이고요. PUL이 드라이브입니다. 손으로 드라이브, 조작하다. 그래서 manipulate란 뜻인데 조작이 되어 왔다라는 음모론, 이두 가지가 지금 스파크, 불꽃이 튀었다는 것이죠. 이 사진을 보시면 지금 왜 조작이라고 음모하냐면 전부 다 웃고 있잖아요. 네, 전부 다 웃고 있어요. 네 명이. 그래서 합성이 아니냐라는 질문이 하나 있었고, 또뭐 소매자락인가가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다 보니까 소매자락이 뭔가 이상하다. 뭐 이러한 음모론이 지금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케이트 미들턴은 그녀 자신은 어나운스드, 선언했다는 거죠. 그래서 비디오에 나와가지고 이 비디오는 릴리스드, 출시가 됐죠. 3월 20일 날. 그래서 뭐라고 어나운스 했냐면, She had been diagnosed with, 어떤 진단을 받아왔냐면, 캔서, 암이라는 것이죠. Following that surgery, 수술 후에, 그러니까 수술을 한 뒤에, 복부 아래 어떤 수술을 한 뒤에 이제 후기를 보다 보니까 진단하에서 이제 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also undergoing preventative chemotherapy다. 자, 우리가 키모 하면은 화학이죠. 케미컬. 그러니까 키모테라피, 화학 치료. 이게 preventative니까 예방적 치료. 예방적 화학적 치료를 지금 언더고 겪고 있다. 치료하고 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The news also sobers remind life. 자, 이 뉴스는 sober 아주 심각한 진지한 상기죠. 상기시켜줬다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왜냐하면 no less fragile. 자, no도 부정, less도 부정이니까 긍정으로 하겠습니다. 강조죠. 취약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Being in lived in public. 대중적으로 우리가 공개된 그런 삶을 사는 공인이잖아요. 이런 공개된 삶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그 암이 걸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생을 좀 상기시켜주는 그런 어떤 심각한 그런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렇게 인생이라는 것이 참 프레자이라구나, 취약하구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볼수 있는 뉴스였다는 거죠. 자, in the 비디오에서는요, 이 프린세스는요, thanks the public, 대중들에게, 국민들에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포 뭐에 대해서? 그들의 메시지 오브 서포트죠. 지지 응원의 그런 메시지죠. During her recovery, 그녀가 회복 기간 동안, from surgery, 수술로부터. 자, 그러면서 분사구입니다. 주술, ing. 자, 뭐라 하면서 이제 쉐어했냐면, while doctors는요, had thought, 의사들은 생각했습니다. The condition, 그 상황, 즉 질병이, that initially, 초기에는 required, The surgery.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수술이 요구되어졌던 그런 질병이었다고 생각했는데, about which 그 질병에 대해서 the palace 그 왕궁은 did not share more information.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아, 근데 그것은 이제 non-cancerous, 암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암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이제 공유를 안 했다는 건데, test after operation. 그러니까 그 수술 후에 어떤 테스트를 했는데 그 테스트가 그 파운드 알아냈다는 거죠. Cancer had been present. 암이 지금 present, 존재했다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부 아래에 어떤 수술을 했는데 그것은 별거 아니었기 때문에 고지를 안 했어. 근데 그 아퍼레이션 뒤에 어떤 테스트 결과 캔서라는 것이 이제 존재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로얄 후스 일리스. 자, 후스는 관계대명사 소유격이죠. 그래서 후스의 번역은 콤마 어퍼서 S 번역, 뭐뭐으로 번역하면 돼요. 그래서 왕족의 이런 질병은 컴파운드, 혼란시킨다는 거죠. Already difficult time for the British monarchy. 이미 현재 그 영국 국왕인 킹 찰스 3rd, 즉 3세가 face his own cancer diagnosis. 이미 지금 암에 진단 받았잖아요. 그 전립선, 거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British monarchy, 영국 국왕의 어떤 그 군주에 있어서는 아주 이미 어려운 시절을 지금 더 혼란시키는 것이죠. 컴파운드, 혼란시키다. 그러니까 시아버지도 암, 또그 첫째 그 부인 첫째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암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컴파운드 혼란을 줬다는 것이고, 또한 added that 어떤 걸또 첨가했냐면 she and Prince William 그 남편이죠. 남편이 had stayed silent in part 부분적으로는 조용히 침묵을 지켰다는 거죠. To have an opportunity 어떤 기회 때문에 to privately explain her diagnosis. 개인적으로 그녀의 그런 진단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기회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이제 침묵을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의 three young children에게, 그리고 그래서 reassure them, 그리고 확인을
시켜줬죠. 확신을. That I'm going to be okay. 저는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확인을 해주는 그런 비디오를 출시했다는 거죠. 자, 케이트의 이러한 어필, 호소죠. 어필. 어떤 호소였습니까? 지속적인 프라이버시죠. 그러니까 이런 지속적인 사생활에 대한 호소가 received, 받아들여졌습니다. By 누구에게서? The world, 전 세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주기 위해서 검색해보면 무슨 함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chasten. chasten 하면은 무엇을 꾸짖어 깨닫게 했다. 이런 뜻인데, 얼마나 여론에서 들끓었겠어요? By the 이런 furor. furor란 말은 이제 일광적 흥분 상태, 소동이죠. over her입니다. 이런 그녀에 대한 이런 소동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꾸짖었다는 거죠. 조용히 좀 해라. 더 이상 사생활이지 않냐. 그래서 더 이상 이제 mysterious whereabouts, 그녀의 이제 신비한 어떤 행방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함구해라.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we hope that, 우리가 희망합니다. You will understand that as a family, 자, 가족으로서 we now need some time, 시간과 스페이스, 공간과 privacy, 사생활이 필요해요. While, 반면, I complete my treatment. 저는 제 치료를 지금 끝마쳤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My work has always brought me a deep sense of joy.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늘 가져왔어요. 저에게 아주 깊은 어떤 기쁨과 또 그리고 look forward to, 자, look forward to 기대가 된다는 거죠. Being back, 돌아올 거라는 것을. When I'm able, 제가 이제 생활할 수가 있을 때 그때 돌아올 거예요. But for now, 근데 지금은요. I must focus on making a full recovery. 그렇죠. 전반적으로 full. 그러니까 온몸이 다 회복할 것에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될만 합니다. 라고 글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의 그런 선, 그런 미러라든지 이런 글에서는 지금 이 사진이 도배가 되어 있고 조작 사진이다. 그래서 뭐 의사들이 지금 관심을 촉구하고 있고 또 국민들도 관심이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 보니까 영연방 국가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소동들에 대해서 최선 꾸짖어 깨닫게 하면서 사생활을 보호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 나는 치료 잘 받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기사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미들턴 그 영국 왕실의 그런 암 그런 기사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지금 치료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 다뤄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